실제로 쥐가 난 적도 있어요. 쥐가 난 게 아니라 비 터졌어요. 진짜요? 너무 고생 많으셨지 진짜. 태어나서 액션 씬이라고는 찍어본 적이 없는. 좋은 차 타고 다니시네요. 지구고. 사무엘이 운영한 택시 아니죠? 안돼, 안돼 오지 마. 저런 것들은 다 사실 배우님이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잠깐 쉬면서 연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매 순간 딱 촉각을 곤두세우고 액션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저희 드라마에 큰 힘이 됐어요. 약간 뷔페 차려주는 것 같았어. 이런 일이 있죠. 이런 일이 있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색깔을 돌면서 이제 카메라를 이제 돌리면서 이제 촬영을 하니까 사실 어느 부분에 어떤 연기가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정말 미행하듯이 정말 한 바퀴 돌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몽타주가 디테일할수록 이 몽타주가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 이 씬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네, 되게 좋아하는 씬이에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아 이거는 볼 때마다 이 두 분의 에너지가 너무 좋고 치고받고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공간도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가 좀 연출적으로 전 재밌었어요. 스케일치 뭐하네? 검사 새끼 어떻게 요리하지? 아니야 요리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두 부부의 그 코미디적인 이런 연기 되게 화룡점정했던 저런 거 할 때도 그냥도 안 해. 맞아요. 힘이 들어가 있어서 이가 나겠다. 저렇게 저러고 있으면. 저 사진 찍는 것도 그냥 안 해. 그 실제로 쥐가 난 적도 있어요. 진짜요? 오브에 청소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세우면서 유리를 닦는 장면에서 너무 용을 썼는지 쥐가 난 게 아니라 심폐줄이 터졌어요. 근데 저 종아리 근육 좀 잘 보이게 해달라고 제가 그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실제 저렇게 바다 위에 펜션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는 아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찍을 때는 멀미약 잘못 먹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때 먹었던 사람들은 다 해롱해롱했어. 이렇게 보이죠. 참 저희 드라마에서 안재웅 배우님이 물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왜 물에 많이 빠진 거예요, 사무님은? 부부는 이제 물이 메타포인 거죠, 그렇죠? 저희 작품에 끊임없이 물이 나오잖아요. 물 아니면 비. 꼭 어떤 의도를 넣어서 쓴 건 아니었고요. 다만 무의식 중에 이게 자꾸 재난이 물의 형태로 다가오잖아요. 그 사물 택시도 침수가 되고 그 또 생수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이미지화해서 재난을 이미지화해서 좀 보여주는 방식이 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수신호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 정말 너무 오픈하고 싶어서 그 수신호 컷이 너무 많은데 우리 감독님들이 되게 짓궂게 뭘 더 욕을 하셨어. 더 웃기게 해달라. 더 뭔가 해달라. 되게 열심히 내서 신호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모니터에서 웃음소리가 아 그니까 그거 어디 오픈해도 돼요? 네 하세요. 진짜요? 제 개인 인스타. 네 마음껏 하세요. 배꼽. 아 사실 저는 진짜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지금. 와 고생했겠다. 왜 응원이 없어요? 저 장면 이제 냉동 참치가 모티브. 진짜요? 우리 똑같은 얘기했는데 참치 같다고. 사진을 던지고 다시 넘어와서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올라왔던 장면은 사실은 애드립이었는데 넘어온다 우진이 감싸 안아준다 여기까지가 이제 묘사된 지문이었는데 뭔가 진짜 물에 갔다가 올라오니까
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약간 어느 정도 실성에 가까운 듯한 감정으로 연기를 했는데 그게 또 감독님이 재밌다고 오케이를 해주셔서 그 장면이 오히려 더 잘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 분위기 공간이 되게 좋아요. 색깔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슬 감독님이 진짜 좀 많이 고생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벽지가 되게 재밌어요.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땅이고 사무엘이 하필은 물 쪽에 앉아있고. 그렇더라? 사실 그건 의도가 아닌데. 이럴 때 의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찍었던 때가 거의 해가 뜨기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들 되게 체력이 고갈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하려고 다들 정말 애썼습니다. 출발! 이거다. 내 수다했죠? 좋습니다. 계획이 없던 컷이었는데 추가로 마지막에 찍었었는데 저것도 몇 가지 버전으로 찍었어요. 이렇게 우진이 헬멧 닦고 사무엘이 헬멧 닦는 버전 그리고 동시에 탁 닿는 버전 이 오토바이로 추적하는 장면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날씨의 영향도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찍다가 비가 와가지고 중간에 촬영을 멈추고 다시 가고 네. 제코맨님 너무 열심히 보시네. 아, 재밌네요. 이거 너무 귀엽다. 본인이? 봉태규 선배님이랑 처음 뵙고 이제 호흡을 맞췄는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의 호흡인데도 너무 잘 맞았어요. 추가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사가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 그건 진짜 배우들만 느낄 수 있는 호흡이겠다. 이거는 이제 진짜 임대영 감독님이 반장의 씬들이어서 너무 고생 많으셨지 진짜. 액션 씬들. 태어나서 액션 씬이라고는 찍어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뭐 배드씬, 액션씬, 반장은 있었지만 다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다 같이 고생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빨리 떠올려 보세요. 두 분 진짜 많이 애드립하셨잖아요. 대사도 그렇고. 거의 모든 씬들의 모든 대사들일 거예요. 1화에서 이렇게 오진이가 손가락 풀고 사무엘 다리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손 배우님의 아이디어고 근데 막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렇게 오히려 제가 놀라면 근데 보니까 너무 웃겨서 두 분 다 계속 그런 식으로 원래는 그 장면도 거실 바닥에 인프리고 이렇게 잠에 들고 있으면 이제 와서 깨운다는 설정이었는데 소파로 가져가면 더 재밌겠다 싶어서 맞아 재용 배우님이 딱 이건 일화고 좀 엣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닥은 앵글이 아무래도 약간 좀 한계가 있으니 소파가 또 녹색이고 하니 여기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좀 막 우당탕탕 넷이서 그런 식으로 사실 넷이서 리허설에서 거의 다 같이 만들었던 장면들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밴드 분장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모든 후반 팀들이 우진 밴드 예쁘다고 다 한 번씩 코 밴드가 왜 이렇게 귀엽냐고. 보통 뺨이나 이마에 밴드는 많이 봤는데 저렇게 눈과 눈을 잇는 밴드는 또 처음. 내가 돈 더블로 쳐줄게. 현장에서 저 눈빛 보고 다 전열을 했었어요. 무서워했죠? 예. 집중도가 되게 좋았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모두가. 저 주머니에 돈을 넣었어야죠. 지금 돈이 중요해? 돈도 중요하지, 돈도. 사무엘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2화에서 했던 말. 제일 위에 책에 너만 번아웃이냐 나도 번아웃이다 라는 책이 있어. 그 안에 비상금 있다. 근데 목발 설정을 왜 넣으신 거예요? 아, 저 배우님이 그 실제로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현장에. 아, 정말? 그냥 그대로 그 썼던 것 같아요. 목발을 짚고도 열심히 일한다. 그 현대인의 어떤 모습. 저는 저 설정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서 틈틈이 저희가 블랙 코미디다 보니까 디테일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듯한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인물에.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 배우님이 직접 다 이 차를 몰았거든요, 실제로. 머스탱. 너무 운전을 너무 잘하셔서 이 손 배우님이. 아, 머스탱 운전하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눈이 많이 돌아 있어야 해. 저는 사실 재밌었습니다. 어떤 쾌감이 있었어요. 도서 이름은 급하게 이제 제가 쓰게 되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모든 걸 좀 풍자적으로 넣고 싶었는데 요즘 번아웃 얘기 나온 지 오래됐었고 그래서 너만 번아웃이냐 나도 번아웃이냐 약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왠지 그런 책이 있을 것만 같았고 또 내향인이 살아남는 법은 요즘 또 내향인 외향인 MBTI가 유행하고 또 사무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INFP 혹은 INFJ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향인이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을 쓰게 됐고 외도는 심리장애 이건 제가 지은 책이 아니라 협찬받은 책이에요. 그 책은 사실 훨씬 중요한 순간에 저희가 쓰려고 했던 책인데 글씨 다르게 바뀌면서 못 쓰게 돼서 거기 사무엘 직장에 넣어놨습니다. LTLS는 아주 새로운 재미로 가득 찬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블랙 코미디의 요소가 아주 충실하게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깔깔대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드라마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다양한 사랑의 유형이 나오는데 에피소드별 제 배우분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오니까 그 점도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좀 유니크하고 신선하고 재밌는 드라마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게 좋은 술안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성에 대해서 쉬쉬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생활 밀착형이고 개성이 있는 뜨거운 드라마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